종로 3가 금방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자 순금 팔찌 30돈짜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딱한 달이나 걸려서 지금 막 나온 순금 미라클 팔찌 30돈짜리입니다. 우리 고객님은 말이죠. 한 번도 보채지 않으시고 저의 연락을 기다려 주신 인성이 아주 훌륭하신 고객님이십니다. 네. 딱한달 걸려서 나온 순금 미라클 팔찌 30돈짜리. 바로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 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순금 미라클 팔각체인 30돈짜리입니다. 네, 우선 한 달이나 기다려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끔, 네, 주문하신 고객님들이 기다림에 지쳐서 언제 완성되는지 물어보시는 고객님도 종종 계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 고객님은, 네, 한 번도 보채지 않으시고, 한 달을 쭉 기다려주셨습니다. 네, 인내심이 아주 훌륭하신 고객님이십니다. 예, 아주 멋지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말입니다. 오늘 마침 10돈과 20돈으로 커플로 맞추신 예, 고객님의 팔찌도 나와서 함께 비교해보는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30돈짜리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꺼내는데 제법 묵직합니다. 네, 묵직해요. 이게 예, 30돈입니다. 네, 얼마 전 구독자분께서 30돈 리뷰 부탁 좀 한다는 그 댓글을 좀 달아주셨는데, 예, 혹시 보시면, 예, 댓글 달아주세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현재 요 장식은 18K로 가는데요. 우리 고객님은 요걸 그냥 기본 장식으로 그냥 선택을 해주셨어요. 예, 보통 이제 무늬 없이 여기에다가 저 이니셜 각인을 하거든요. 예, 우리 고객님들 10돈짜리, 20돈짜리 하신 분은 예, 이니셜 각인을 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한번 비교를 해드리고요. 요 부분만 18K로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 K18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순금입니다. 예, 똑딱이죠? 예, 그리고 요 보조줄. 예, 보조줄도 남자들도 합니다. 네, 보조줄 고리도 보시면 튼튼하게 다 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풀리거나 그러진 않죠. 예, 그리고 마디를 보시면은, 네, 커팅이 들어가 있고,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예, 커팅과 무늬가 반복이 됩니다. 커팅 부분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예, 반짝반짝합니다. 멋집니다. 예, 그래도 한달 정도 기다린 보람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안쪽은, 전체 광이나 있죠? 이렇게 기본 그냥 일반 팔각체인입니다. 예, 그리고 요거 자세히 보시면 요쪽에 거민 마크하고, 예, 순도가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선명하진 않아도요, 어디 가도 다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바로 요 부분입니다. 네. 여기에 저 마크가 있고요. 예, 그리고 한번 풀러서 제가 한번 손에다 한번 쳐볼까요? 아, 예. 그리고 이런 모습이 됩니다. 예, 제가 채우지는 않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 넣어만 봤습니다. 이게 30도입니다. 제 손에는 조금 커 보이나요? 예, 묵직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보조줄이 있죠. 요 보조줄은 또 너무 짧게 하면 이렇게 손목에 손을 넣을 때잘안 들어갑니다. 걸려서. 이게 보통 한 7.5cm 정도 네, 길이를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장식은요. 이거 장식은 아까 18K 장식은 1.2돈을 잡았는데, 나왔을 때 보니까 1.59돈으로 나왔네요. 네, 그래서 9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추가 중량이 된 부분이라 예, 고객님이 더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요 폭은 얼마 정도가 나왔을까요? 이게 30돈에 예, 전체 길이가 18.5cm입니다. 폭은 어느 정도가 나왔을까요? 네, 14.6mm입니다. 요 폭은 선택하실 수는 없고요. 예, 길이하고 중량에 맞게 랜덤으로 나옵니다. 예, 고객님 사이즈가 손목 사이즈가 딱 여유 없이 17cm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30돈이다 보니까 1.5cm 정도 키운 18.5cm로 제작을 해드린 겁니다. 두껍죠?
예, 두께 한번 볼까요? 두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두께가 나오는지. 아, 4.3mm가 나왔네요. 두께가 좀 두툼합니다. 네. 예, 이런 모습이고요. 두께도. 예, 중량 한번 살짝 확인해 볼까요? 이게 좀 손저울인데요. 이게 30돈이 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물론 매장 저울로 다 확인을 한 건데요. 예, 30돈은 달리는군요. 예. 112.5g이 30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18K 장식이 체크가 된 거고요. 30도 확인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고객님들이 커플로 구매해 주신 10돈짜리와 20돈짜리도 한번 같이 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30돈짜리고요. 20돈짜리, 네, 고객님의 팔찌 20돈짜리고요. 예,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10돈짜리, 10돈. 이게 지금 제 팔목에 안 들어가서, 요렇게만 한번 비교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0돈, 20돈, 30돈입니다. 이야, 우리 고객님들, 예, 한달 동안 기다리시느라고 똑같이 지금 다한 달을 기다리신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요두 분은 이제 커플로, 네, 구매를 해주신 커플입니다. 여기는 이제 남자분이 혼자서 맞추신 거고요. 10돈, 20돈, 네, 30돈입니다. 아, 멋집니다. 예, 오늘 같은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군요. 예, 살다 보니까. 그럼 10돈의 폭하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10돈의 폭은 얼마가 나오고 또 20돈의 폭은 얼마가 나오는지. 예, 10돈의 요 길이는 17.2cm로 아니, 저 16.5cm로 하신 겁니다. 여자분의 16.5cm로 해서 10돈. 네, 9.1mm가 나왔고요. 다음에 20돈짜리가 17.2cm로 나온 겁니다. 우리 고객님이 손목이 좀 가느세요. 네. 12.9mm 나왔죠? 요 폭은 역시 예, 선택을 하실 수는 없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10돈, 네, 20돈, 30돈. 예,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15돈짜리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러면 10돈과 예, 20돈 사이 또 한번 볼까요? 네, 매장에 샘플이 15돈짜리가 하나 있어서 네,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예, 요게 지금 15돈입니다. 우와, 오늘 아주 그냥 푸짐합니다. 푸짐해. 네. 10돈, 15돈, 20돈, 30돈입니다. 물론 20돈과 30돈 사이는 25돈이 있겠죠? 예, 그러면 크기는 어느 정도 가늠을 해 보시고요. 요 중간중간에 중량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10돈, 11돈, 12돈.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주문하실 때. 네. 그럼 지금 보시는 거는 10돈, 20돈. 아니, 15돈, 20돈, 30돈. 제가 헷갈립니다. 10돈, 15돈, 20돈, 30돈. 15돈과 20돈 차이 나죠? 네, 차이 분명 납니다. 예, 10돈과 15돈의 차이도 좀 나고요. 네, 15돈의 폭 볼까요? 이 아이는 지금 기본 19.5cm로 한 폭입니다. 11. 예, 뭐한 2mm 정도 나왔습니다. 예. 아이고, 제 손이 무거워서 예, 모래 못 들고 있겠습니다. 예, 15돈 일단 빼고요. 우리 고객님 아까 말씀드린 요 장식에 이니셜을 넣었죠? 예, 이렇게 두 분이 영문으로 해서 이니셜을 넣었습니다. 예, 이렇게 커플이라 아주 예쁘죠? 예, 영문으로 해서 이니셜을 두 분이 이렇게 넣으신 겁니다. 예, 오늘 네, 저한달 걸려서 나온 순금 미라클 팔각 체인 30돈짜리를 살펴보면서 커플로 나온 20돈과 10돈짜리도 네,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